3살 버릇 8가지 간다는 습관에 관한 속담이 있는데요. 아마도 이 속담은 치아 건강 관리에 빗대어도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은 아마 어릴 적 치아 관리가 평생의 치아 건강을 좌우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교수님, 치아 건강 관리 중에서도 교정치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교정치료는 어릴 적에만 가능한 거죠? 네, 그렇진 않습니다. 어릴 때도 가능하지만 성인이나 최근에는 중장년층까지 교정치료를 다 받으시고 계십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잘 안 듯하면서도 사실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게 치아 관리고 또 아마 그중에서도 교정치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시민분들에게 교정치료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여쭤봤거든요. 네.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네. 치아 교정을 안 하면 기능적인 문제가 있다고 들었어요. 중1부터 중3까지 덧니가 있어서 교정치료 받았습니다. 턱 교정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해야 된다고 들었어요. 웬만하면 턱을 안 괴려고 노력해요. 교수님, 교정치료를 위해서는 무조건 발치를 해야 하나요? 교정치료는 치료 중에 저희가 발치를 하는 이유는 이 치아가 삐뚤삐뚤한데 공간이 많이 부족하거나 치아가 돌출돼 있는데 이 돌출량이 많거나 하면 발치를 하게 되는데요. 돌출량이나 아니면 삐뚤삐뚤한 양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고 심하지 않다면 사랑니 공간을 이용해서 전체 치아를 발치 없이 뒤로 당길 수 있습니다. 당길 때 저희 교실에서 개발했던 마이크로 임플란트라고 하는 치아 교정용 나사를 이용해서 전체를 뒤로 밀면 공간을 만들 수 있고 배열을 하거나 돌출된 치아를 뒤로 당길 수 있습니다. 이 치아들이 치조골에 정확하게 위치되지 않아서 결국에는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멀리 유지를 봐서도 이 치아들이 제대로 된 배열을 끝까지 정확한 위치에 유지가 되지 않고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아의 돌출을 개선해야 되는 경우에는 발치를 꼭 하시는 게 나중에 치아 교정 치료의 결과나 유지에 있어서도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치아 교정에 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궁금증까지 한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우리 보통 얼굴이 있지 않습니까? 다들 안면이 조금씩 비대칭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과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안면 비대칭 교정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이것은 수술로만 가능하다 이러더라고요. 네, 물론 수술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수술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성장기에서 아래턱이 한쪽으로 틀어지는 비대칭이 오게 되면 이 악정형 치료를 통해서 비대칭을 개선해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성장기에는 성장이라는 정확하지 않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 비대칭 치료를 하면서 또는 하고 난 후에도 성장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물론 성인에서는 이런 성장이 없기 때문에 성장을 이용할 치료를 할 수가 없고 만약에 비대칭이 심한 경우에는 턱수술, 악교정 수술을 동반한 교정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인에서도 이런 치아 맞물림, 기능적인 부정교합이 있는 경우에는 배열이나 위치를 정확하게 해결해 줌으로 인해서 틀어지는 턱의 위치를 어느 정도는 조금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약손을 보고 있는 많은 분들은 거울 앞에서 내 치아가 삐뚤지는 않은지 혹은 내 얼굴이 비대칭은 아닌지 많이 지금 확인하고 계실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요, 치아 교정에 관한 시청자 사연을 모아보았습니다. 교수님, 외모에 관심 많은 20대 남성의 사연입니다. 이분이요, 최근 말을 하거나 입을 벌릴 때 턱이 부드럽게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딱 소리가 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고민이 많았대요. 그런데 주변에서는 이 턱에서 나는 소리를 방치하게 되면 안면 비대칭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 모양입니다. 지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선생님, 이번에 좀 고민을 좀 떨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딱딱 소리 나는 정도가 비대칭을 직접적으로 유발하진 않고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더 진행되거나 아니면 원인 모를 어떤 이유에 의해서 더 진행이 됐을 때 이 디스크 자체가 마모가 되게 되는 경우 이 머리뼈와 그다음 턱뼈에 이 하악둘과 직접 닿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진행이 되면 일단 소리로는 이 턱관절에서 모래 갈리는 소리가 날 수도 있고요. 만약에 모래 갈리는 소리가 난다면 퇴행성 관절염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해서 턱뼈가 계속 마모되고 만약에 편측 한쪽에만 그런 것들이 계속 진행되게 되면 그쪽으로 턱이 틀어지는 비대칭 또는 양쪽으로 진행되게 되면 턱이 뒤로 가면서 이 개방교합이라는 부정교합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바로 턱관절 검사를 받아보시길 추천을 드리고요. 만약에 개구를 했을 때 크게 문제가 없거나 아니면 큰 불편감이 없다면 턱에 힘이 가지 않는 자세 그리고 습관을 주의해서 증상을 경과 관찰을 하시고
근데 만약에 이런 통증이나 이런 것들이 며칠 동안 계속 지속이 된다면 턱 관절 검사를 받으시고 필요하면은 치료까지 받으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번 사연은요, 내후년에 결혼 앞둔 30대 남성의 사연입니다. 최근 치아 교정에 관심이 생겨서 병원을 찾아가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결혼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오랜 기간 걸리는 일반적인 교정 장치 대신에 탈착이 가능한 투명 교정 치료가 있다, 이런 얘기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투명 교정은 일반 교정 장치에 비해서 효과가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던 모양인데요.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이게? 네, 일단 투명 교정 치료는 보통 치료 시작되는 치아가 있고 저희가 목표하는 치아가 있으면 시작과 목표 사이를 여러 단계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단계마다 교정 장치를 제작을 해서 환자분이 직접 끼셔서 이동을 하게 되는 건데요. 물론 원래 사용하고 있던 치아 하나하나에 붙이는 고정성 장치보다는 그 정확도가 다소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투명 교정 장치도 점점 더 이 치료가 개발되고 발전이 되면서 점점 더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치아 이동량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교정 치료나 부정교합의 경우에는 진단 후 그리고 확인 후에 투명 교정 치료로 치료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건 투명 교정 장치는 환자분이 직접 쓰시는 거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착용해 주셔야 되고요. 하루로 보면 20시간부터 아니면 그 이상 22시간 가까이 충분히 사용을 하셔야 그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협조도가 있어야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는 치료라고 염두에 두시고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후년에 결혼을 한대요. 그때까지 투명 교정 치료로 가능할까요? 성실하게 한다면? 네, 한 2년 정도인데 부정교합 종류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는데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빨리 가셔서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둘러야겠군요. 만나면 좋은 친구, MBC.